20세기의 약속을 21세기에 지키신 거예요. 그것도 한 20몇 년이 지나서. 그러네요. 근데 현장에서 되게 겸손했어요. 네. 신기할 정도로. 네. 제 영화 같지 않아요? 지금 그런 용기 없으세요? 아니, 좀 작아지네. 저는 이제 사회드라마로 봤는데 공포영화였구나 생각을 하면서. BTV 이동진의 파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또 멋진 영화로 돌아오셨습니다. 허진호 감독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뵙는데 정말 예전 내 모습 그대로시고. 아니, 저도 지금 몇 년 만에 뵈가지고요. 더 그대로신 거야. 아, 서로 이렇게 막, 네, 보는 사람들은 전혀 원치 않는 덕담을. 저도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이동진 평론가님 만난 게. 거의 덕형주 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덕형주가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겠죠. 벌써 그렇게 됐구나. 네. 네. 그때 뵙고 저도 처음 뵙는 것 같아서. 네, 첫문 때는 제가 못 뵀던 것 같고요. 허진호 감독님이 그동안 만드셨던 너무 우리가 오랜 세월 기억하는 좋은 영화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작년 한 가을부터는 제가 이 영화를 기다렸습니다. 보통 해가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허진호 감독님의 차기작이라서 기다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또 이게 토론토 영화제부터 시작해서, 네. 네, 보통의 가족이라는 영화가 감독님 만드셨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본격적인 소식이 오히려 외국에서 먼저 1년 전에 들려왔잖아요. 그렇죠. 작년 가을? 가을 네. 토론토 영화제가 네. 첫 어쨌든 공개됐으니까요. 네. 벌써 1년 딱 지난 것 같아요. 네. 그 1년 동안 이제 영화를 볼 수는 없으면서 수많은 호평들을 외국의 어떤 그런 평론가들을 통해서 전달받다 보니까, 아니, 이거 내가 더 먼저 봐야 되는데 막 약간 질투심도 나면서 너무 기다렸는데 보고 나서니까, 와. 허진호 감독님이 또 이런 영화를 또 이렇게 멋지게 만드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신작으로 그 관객들 찾아오시게 됐는데 어떤 네. 심정이십니까? 이제 요즘 영화 이 개봉 환경이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네. 아, 좀 더 빨리 관객들과 만나고 싶은데 그러질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자의반 타의반 해외에서 먼저 이렇게 소개됐고, 제가 이제까지 영화 만들어서 제일 많이 해외 영화제에 이렇게 다녀왔던 것 같아요. 아직 개봉도 안 했는데 네. 그런 상황이 됐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개봉하기 전에 어쨌든 네. 이게 조금이라도 그 관객들에게 이렇게 좀 홍보가 될 수 있게. 그래서 항상 제가 그 데뷔작 만들고도 영화제를 좀 다녔었는데 네. 그때 제가 생각이 든 거는 영화제에 다닐 게 아니라 네. 다음 작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 이번에도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사실 감독님을 제가 직접적으로 뵌 게 한 25, 6년 전에 칸 영화제에서 제대로 처음 뵀었었고요. 8월에 크리스마스 네. 때문에. 근데 8월에 크리스마스로 이제 당시에 칸 영화제에 상영되는 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저도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영화가 너무 좋았으니까. 그 당시에 기자회견을 하셨던 게 야외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감독님께서 너무 이 뭐라고 그럴까 겸손하게 말씀을 하셔서, 아니 저렇게 훌륭한 영화를 만들고 저렇게 겸손하게만 얘기하면 어떻게 어필하실까 이런 생각을 제가 근데 이번에는 그러시지 않으셨죠. 보통의 가족으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신 거죠. 뭐 비슷해요. 한국하고 아무래도 뭐 사람이 네. 비슷하죠 그냥. 그래도 이제 예전 같지는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보통의 가족을 사실 이제 보면서 가장 이제 놀랐던 것은 일단 포스터를 보면서도 기존의 감독님 영화랑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으나, 또 이제 제가 또 원작 소설을 굉장히 재밌게 봤었거든요. 아, 오래 전에 나왔었고요. 예, 예. 헤르만 코흐의 디너라는 예, 예. 작품이죠. 그런 상황에서 뭐 당연히 영화가 좀 허리빨 같을 것이다라는 걸 예상은 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낀 건, 와, 허진호 감독님이 이런 이전에 안 만드셨던 영화로도 정말 무시무시한 긴장감을 주는 그런 심리 적인 그런 강도가 높다고 그럴까요? 도덕극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영화를 만드셨습니다. 처음 제안이 오셨을 때, 더군다나 원작이 있고요. 처음 이제 제안을 받았던 거는 대본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대본을 받고 네.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영화들을 또 받고 그 다음에 네. 원작을 읽었던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역순으로 이렇게 네. 하신 거네요. 네. 뭐 처음에 제의를 받았을 때는 이 만들어진 작품들이 있었다라는 게 조금 어떻게 제 감독들이 조금 그런 게 걸려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보다 더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거나 혹은 또 못 만들면 어떡하지? 이런 네. 고민도 되고 이제까지 제가 만들었던 영화는 네. 좀 다른 이야기? 하지만 그런 어떤 사람의 모습에서 가지는 이중성, 아이러니 네. 네. 이런 부분들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하게 됐죠. 네. 사실 이제 원작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세 편의 영화가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이탈리아 영화, 네덜란드 영화, 미국 영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리차드 기어가 네. 주연까지 해서 사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관련된 평들을 좀 읽어봤는데요. 그 네 편의 영화 중에서 압도적으로 감독 영화가 해외에서 평가가 좋던데요. 더군다나 네 번째 만든 영화라면 네. 사실 이제 당연히 뭐라고 그럴까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다행인 네. 것 같아요.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보시면 그냥 원작이 없이 한국에서 굉장히 한국적인 현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 같은 그런 이야기 오리지널 스토리처럼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각색이 아주 훌륭하게 잘 된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감독님이 처음 아까 대본의 형태로 받으셨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뭐가 가장 감독으로서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을 자극했을까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사람의 네. 이중적인 모습 그것은 어떻게 보면 뭐 저의 모습일 수도 있고 네. 어떤 타자의 모습일 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한 규정들을 하잖아요 보통 솔직히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잘 아는 사람한테는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지 않는데 네. 뭐 뉴스에 나오거나 네. 혹은 뭐 이렇게 좀 멀리서 들은 풍문으로 들은 사람들에 대한 네. 어떤 사람들을 규정하고 그 사람은 어떤 면만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마련이잖아요. 네. 근데 그 이면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은 평소에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뉴스에서 뭐, 참혹한 사건? 정말 뭐, 이렇게 동정을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네. 그런 사람의 이면에도 뭐가 있지 않을까? 굉장히 선한 사람인데 또 그 사람의 이면에도 네. 뭐가 있지 않을까? 네. 그것이 꼭 뭐 부정적인 시각만이 아니라 네. 그런 면들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 이야기에서 좀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과 또 하나는 이제 저도 제가 이제 아이가 영화를 보면 다 그 생각이 들죠. 네. 아이가 이제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그런 고민들이 진짜 나였으면 어땠을까 것 같아요. 이런 생각. 네, 나였으면 어땠을까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지 그리고 어떤 게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일일까? 아이의 미래는 뭐 이런 어떤 고민들을 하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네. 더군다나 이제 그 아까 제가 포스터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터에서 이제 배우의 그 얼굴에 4명의 흐르는 그 냉기와 긴장감이 일단 포스터에서도 굉장히 강렬하고요. 감독님은 사실은 영화도 너무 훌륭한데 그 속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배우들을 정말 반짝반짝 빛나게 만드는 그런 영화들을 계속 해오셨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4명의 배우들을 이제 캐스팅을 하시고 또 같이 이렇게 강렬하게 어떻게 보면 4명 스스로가 서로가 이합집산을 한다고 그럴까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안에서 정말 경우에 따라서 이제 계급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네, 세대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서로가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 그런 걸 만드시게 됐는데요. 일단 그 네 배우 중에서 각각 캐스팅하시게 된 어떤 생각들이라든 이전에 같이 하신 분은 장동건 씨죠? 장동건 배우. 네, 나머지 세 분은 처음이시죠? 그렇죠. 네, 어떠셨습니까? 설경구 배우가 이제 박하사탕 때문에 네. 일본에 홍보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봄날은 간다가 8월의 크리스마스인가 8월 크리스마스겠죠? 네. 우연히 술집에서 만났는데 정말 그때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아요. 네. 되게 친해졌어요. 네. 서로가 이렇게 막 좀 호감. 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너무 잘 좋았던 기억이에요. 그게 참 신기해요. 그리고 나서 자주 보진 않았는데 네. 되게 친한 느낌이 아직까지 드는 거예요. 그리고 네. 꼭 아, 저 배우랑 같이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여기 재환이라는 역할이 가지는 어떤 조금 차가운 면과 네. 어떤 그런 설경구 배우가 어떤 면에서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또 이 배우가 가지는 어떤 분명히 매력 같은 것들이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워낙 좋은 배우고 네. 이 배우랑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계속 해왔는데 거의 네. 지금 몇 년 걸린 거죠. 20세기의 약속을 21세기에 지키신 거예요. 그것도 한 20몇 년이 지나서. 그러네요. 네.
장동건 배우는 물론 뭐 또. 네, 위험한 관계 때 같이 해보셨을 같이 거고요. 네. 네, 이번에 다시 또 오랜만에 장동건 씨를 만나시니까 어떠셨습니까? 가깝게 봤을 때 굉장히 정말 착한 배우. 아니, 그런 느낌이 실제로. 실제로 그래요. 사석에서 실제로. 만나면 느껴집니다. 아니, 네. 왜냐하면 제가 그 위험한 관계 찍을 때 네. 중국어로 대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장동건 배우가. 근데 거기 장쯔이 빼놓고는 네. 장백지도 이제 네. 그 광동어를 하니까 아 그렇겠네요. 이게 다 이제 더빙을 나중에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대사가 틀려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뭐 장동건 배우는 어쨌든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아 나중에 어차피 더빙을 입을 입을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네.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본인이 자기는 네. 중국어를 하고 싶다고 왜냐하면은 이게 네. 만약에 한국에서 개봉했을 때 네. 자기 목소리를 아는데 그래도 해보겠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네. 긴 대사도 다 외워가지고 왔어요. 네. 네. 다들 깜짝 놀랐죠. 제가 현장에서 또 대사를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잘 그러시잖아요. 네. 네. 자주 바꾸니까. 네. 그걸 중국어로 외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근데 깜빡했어요. 그거를 네. 아 외울 수 있겠지. 뭐 저 정도 능력이면 네. 다 외우는 거겠지. 네. 바꿔도. 네. 어느 날 매니저가 저한테 찾아오더니 저 동건이 형이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 네. 근데 아차 싶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나 진짜 혼나겠다. 근데 불평 같은 거 잘 안 하셨나? 불평을 안 해. 그렇죠. 네. 감독님 제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네. 밤새 외웠는데 네. 그거를 바꾸니까. 현장에서 바꾸고 네. 그럼 그걸 또 그 짧은 순간에 외워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만약에 거기서 저한테 막 뭐 정말 쌍욕을 하더라도 뭐 그런 배우도 있을 수밖에 있죠.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 보이는 인성이랄지 되게 정말 아 진짜 좋은 배우구나. 그래서 보면은 배우들끼리나 네. 감독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재규라는 인물을 네, 네. 둘째 아들 때 네. 어떤 이 인물이 가지는 어떤 선함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냥 외면적으로 이제 초반에 집중적으로 나오죠. 초반이죠. 네. 그런 면에서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나 잘생긴 배우 네. 뭐 조강민이나 네. 뭐 이런 그리고 그런 연기도 이제 그런 그런 데서 나오는 연기들이 많았는데 네. 그냥 어떤 일반 아버지의 역할 그런 느낌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네. 저는 이제 이 영화에서 다들 이제 연기들이 너무 특히 이제 앙상블이 중요한 그런 또 상황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영화 속에서 인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평상시라면 이 치매인 심호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던 김희애 씨가 옷을 갈아입히는 상황에서 아유 어머니 너무 홀가분하시겠다 편하시겠다 이렇게 하면서 웃는 장면 네 그걸 더군다나 이렇게 열린 문 너머로 멀리서 이렇게 촬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한 장면인데요. 김희애 씨는 또 어떻게 현장에서 보셨습니까? 김희애 배우도 제가 봄사랑 간다 끝나고 한번 만나서 작품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뭔가 같이 작업을 저도 해보고 싶었고. 네, 다 이렇게 뭐라고 떡밥을 뿌려놓으셨군요. 네. 김희애 배우는 워낙 뭐 연기에 있어서나 워낙 좋은 배우고 그래서 만나서 작품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근데 생각보다 김희애 배우가 가진 어떤 뭐랄까요 정말 일반인 같은 면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생활의 느낌이 나는? 그렇죠. 그냥 네. 어떤 배우가 가지는 어떤 날카로움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어떤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 어떨까? 물론 이제 후반에 가서는 굉장히 그렇죠. 강하게 나올 수밖에 네. 없지만은 그런 다른 면들이 이렇게 보면 약간 뭐랄까요 귀엽기도 하고 그런 면이 저도 못 봤던 것 같은데 그런 인물로서 연경을 만들어가면 재밌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었죠. 영화에서도 실제로 이제 그 네 인물 사이에 두 부부죠 형제 그러니까 형의 부부와 이제 동생의 부부가 넷이 모여서 특히 이제 식사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영화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한 명은 넷 중에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끼어들기가 어려운 심리적인 위치가 있고 이 인물은 식사 자리에서 워낙 이렇게 등퇴장을 많이 하기도 하고 네 심지어는 셋이 막 앉아서 싸울 때 혼자만 엉거주춤 서 있기도 하고 그게 이제 수연 씨지 않습니까? 네. 극 중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나머지 세 배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경력의 어떤 길이라고 그럴까, 위상이라고 그럴까, 이런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물론 수현 씨도 유명하지만, 근데 현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팽팽함이 굉장히 중요했을 거고요. 어떠셨습니까? 이제 김희애 배우는 어떻게 보면은 경력이 뭐 제일 오래된, 근데 현장에서 되게 겸손했어요. 네. 신기할 정도로. 네. 뭐 마치 신인 배우가 이렇게 할 때 뭔가 물어보고 찾고, 혹은 제가 이래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듯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리허설 하고 나서 김혜 배우가, 감독님 혹시 제가 그냥 이 앉은 자리에서 계속 연습을 해도 될까요? 그래서, 그거야, 네. 제가 뭐라 그러나요? 네. 그럼 하시라고 그러는데, 이제 조명 팀에서 와서 조명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제 조명 팀 보고 막 대사를 던지니까. 아, 조명 팀이 당황하겠네요? 레급도장이 지금. 네. 너무 재밌죠. 아니, 그게 연기 집중해가지고, 네. 이렇게 딱 누가 들어오니까, 네. 그랬죠. 막 이러니까 조명팀이 네. 이거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네. 근데 그 정도로 김희애 배우가, 몰입이. 네. 그 자세가, 어떻게 저런 자세가 나올까? 네. 수연 배우는 의외로, 쉽게 말하면 안 쫄았어요. 네. 그게 신기해요. 다 죽었어, 이런 느낌인가요? 네. 아, 다 죽었다기보다는, 네. 전혀 위축감이 안 든 그런 게 좋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수연 배우는 이제 캐스팅하기 전에 만나서 작품 얘기했을 때 느꼈던 거는 굉장히 밝더라고요. 그늘이 없는 그런 느낌들이 그 좀 보여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었는데. 현장에서 그게 참 신기했어요. 전혀 기죽지 않고. 뭐 슈퍼히어로 하시던 분들이니까. 네, 여기 뭐 인간 세계에서는 뭐. 네. 근데 진짜 이번 영화에서는 배우들 간의 네. 이 케미스트리, 왕상불 케미스트리 네.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본인들끼리의 그런 어떤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만큼도. 배우들 얘기만 들어도 너무 재밌네요. 네. 뭐 또 현장에서 처음에는. 저는 워낙 바꾸는 걸 좋아하는데 김희애 배우 자기는 대사가 바뀌면 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금씩 바꾸는데 이제 네. 나중에는 네. 뭐 그 둘이 화장실에서 이렇게 네. 수연 씨와 뭔가 예. 초장 같은 거 묻었을 네. 때 네. 거울을 보세요. 이거는 본인이 현장에서 만드는 대사예요. 아 그래요? 네. 혹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그 대사가 좀 서리빨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 되게 근데 그걸 잘 못한다고 이제 처음 만났을 때는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정작 대사도 들어가니까. 막 바꿔서 해보고 되게 재밌었어요. 네. 감독님이 각본 작업에 처음부터 이렇게 관여하신 건 아니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긴 한데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건 원작에서는 이제 형이 굉장히 이제 파워풀한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생도 직업이 다르잖아요. 이 작품하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변호사와 의사로 바뀌게 됐고 더군다나 초반부터 그 대비가 너무 강렬하게 느껴지는 게 이제 변호사는 분명히 여기 극중에서는 죄를 지은 어떤 사람을 무죄로 몰고 가려고 하고 더군다나 첫 등장이 멧돼지를 죽이는 사냥 장면으로 나오는데 동생은 또 이 살리는 장면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변호사와 의사가 자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첨예하게 정반대 입장에 서게 되고 그게 또 후반부 가면 또 다른 변주가 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찾아보니까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그 이 영화의 원작 작품이 변호사와 의사로 네. 설정이 됐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부분적으로 이제 참고가 됐거나 바꿨거나 해서 만든 것 아마도 같은데요. 아마도 이 영화가 소설이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네. 뒤에 나온 영화들도 다 무조건 이 원작을 바탕으로 그렇겠죠. 해야 되는 뭐 그런 걸로서 저도 들었고 네. 아마 여러 시도를 해봤을 것 같아요. 이 대본이 나오기 전에. 네. 근데 그 저도 봤을 때 원래 그 리차드 기어가 나왔던 미국 영화는 네. 원작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이태리 영화는 좀 더 원작에서 예, 변화된 부분 물론 이제 뭐 그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은 네. 근데 그 이태리 영화가 가지는 어떤 더 한국적인 이런 느낌들이 많아서 그런 쪽을 많이 채용을 하지 않았나? 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네, 직업적으로나 아니면 네. 바뀐 부분으로나. 근데 저도 소설을 읽어봤을 네. 때 네. 만약에 이거를 원작대로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원작이 가장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스토리텔링 하는 데서 특성이, 나레이터인 그 차남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게 원작에서 굉장히 중요한 설정인데.
그렇죠. 정신적인 어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있고. 믿을 수 없는 화자라는 장르가 있잖아요, 문학에서. 예, 예. 근데 영화는 그렇지 않고 영화를 보고 제가 이제 굉장히 놀란 건 엄청나게 영화가 심플하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다 복합적이고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다름에도 불구하고 꼬인 부분 없이 이렇게 막 직선주로를 달리는 것 같은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이 이어지는 느낌인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시작부터가 보고 나면 막 그 심장이 막 이렇게 뛰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고를 시작하고 있고 그 사고도 극단적인 갈등으로 어떤 참극이 빚어지는 장면이 영화의 첫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야기는 애둘러 가지 않고 곧장 들어가게 되는데 네. 그러면서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감독님이 생각하셨던 연출적인 어떤 방식이라고 그럴까요? 뭐 목표라고 그럴까요? 이런 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런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 아까도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네. 양면적인 모습들인 간에 우리가 그냥 봤을 때 그 네.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굉장히 그냥 일방적으로 저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세상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주인공들과 같이 반복되는 느낌들이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지 않을 것 같은 네.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네. 어쨌든 그 주변의 인물들이 어떻게 보면 이 주인공들도 그런 면들을 어떻게 보면 반복한다거나 네. 네. 또 그런 면들을 보인다라는 게 저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형철이라는 인물이 법정에서 이렇게 선고를 할 때 싹 웃는 느낌이 좋았거든요. 살짝 웃어요. 재규도 노숙자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살짝 웃거든요. 네, 네, 네. 그런 어떤 배치들 이런 것들이 좀 재밌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 시퀀스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찍으면서 노숙자의 죽음을 다 바랬지만은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일까 다들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 보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죠. 김혜 씨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웃는 장면도 바로 그 직후의 그렇죠. 장면이죠. 그런 면에서 연결이 되는 예. 측면이 강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영화를 보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굉장히 이제 영화가 직선적으로 달려가는 영화 같은 느낌이 있다. 명쾌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묘하게 영화가 시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런 것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특정한 모티브나 상황이나 인물들의 어떤 놓여진 맥락 같은 것이 반복이 되어서 서로가 중첩돼서 이야기들이 만들어진다고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온율도 생기게 되고 또 이야기를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식사자리가 영화에서는 이제 세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세 번의 식사자리가 변주되는 방식이나 또 따져보니까 영화에서 첫 장면도 그렇고 뭐 마지막 장면도 그렇고 중간 장면도 그렇고 교통사고가 결국 네 번 나는 거거든요. 예. 고라니를 치는 장면이 있고 심지어는 형이 이제 약간 장난스럽게 어떤 자기를 어필하려고 할 때 동생을 칠 뻔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 네 번의 교통사고가 서로 중첩되는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를 보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쾌감을 주고 이 이야기를 깊이 받아들이게 만드는데 감독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이게 공간적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식탁에 예. 모여앉아서 네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방식을 반복해서 찍어야 되는데 이런 한계를 시각적으로 감독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셨는지요? 저도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찍는 걸 좋아하고 옛날에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요즘은 안 그러세요? 권학선 촬영 감독하고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우리가 셋업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네 명의 셋업이 이제 이쪽 이쪽 보고 이쪽 보고 이 네. 조합을 따져보면 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그렇죠. 이건 길게 찍는 건 불가능하고 어쨌든 대사에서의 힘이 더 필요하고 서로 부딪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인물과 인물이 부딪힘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네. 많이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셋업을 많이. 그래서 카메라를 세 대를 가지고 아, 네. 조금은 다양한 관계를 다양하게 반복을 했죠. 근데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배우한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어쨌든 감정을 굉장히 표출하는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한 번 하고 나면 지치는데 네. 최소 오케이가 한 여섯 번 이상은 나와야 돼요. 똑같은 연기에서. 네. 근데 이거는 워낙 연기들이 네. 중요하죠. 클로즈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클로즈업에 맞춰서 마스터를 찍었죠. 근데 이제 김희애 배우 처음 찍었는데 네. 거기서 막 울고 막 이런 센 장면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설경구를 찍는데 네. 또 막 소리치고 그래가지고 네. 약간 그 상대적으로 후배인 나머지 두 배우는 어떻게 했어요? 네. 약간 당황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역시나 뭐 다른 네. 배우 찍을 때 다른 배우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마스터로 지금 또 길게 찍어야 되니까 그렇죠. 마스터로 네. 굉장히 타이트하게 네. 카메라 아예 잡히지 않는 네. 배우들도 네.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 는데 네. 아, 저도 이제 이렇게 찍어본 건 처음이거든요. 아,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인물들끼리 대사로 부딪히는 장면에 있어서는 어떤 마들이 없어질 수가 있고 편집으로 네. 또 초이스가 많 초이스가 거고. 많죠. 앵글마다 초이스가 많고 또 네. 내가 이 사람과 얘기할 때와 이 사람과 네. 얘기할 때 이 사람과 다 다르잖아요. 네. 그때마다 또 앵글이 다르게 부딪히니까 역동적이겠네요. 굉장히 역동적이고. 그런 면에서도 이번에 그런 장면들을 좀 어떻게 배웠다고나 할까요? 네. 그럼 이점하고 달리 뭐 이전에도 물론 그랬겠지만 편집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 같고요. 커버리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쵸.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현장에서 이렇게 배우들이 더군다나 훌륭한 4명의 배우가 막 그렇게 온 에너지를 쏟아서 결정하실 때 편집에서 왜냐하면 초이스가 많으니까 어떤 위주로 뭐 장면들을 구성을 하셨나요? 이상하지 않은 거 일단 아 이상하지 않은 거 아, 일단 서거법으로 일단, 네. 그렇죠 일단 아.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것들을 네. 먼저 걷어내고 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좋은 것들 네. 선택하게 됐죠 네. 뭐 좋은 연기들이 많이 있어서 네. 되게 고민이 됐던 부분도 있었는데 어떤 조합이기 때문에 또 어떤 부분은 더 연기가 저게 더 좋은 것 같은데도 어떤 조합 때문에 다른 상대방의 조합 때문에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죠. 너무나 많은 그렇고, 소스가 있기 때문에. 네, 촬영에서도 그렇고 편집에서도 그렇죠. 그런 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허준호 감독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들하고 굉장히 다른 영화 어법을 가진 이게 또 약간 제 영화 같지 않아요? 정말로 모르고 보면 이 영화가 굉장히 좋다는 것과 별개로 허준호 감독님의 필모그래피에서 굉장히 이렇게 튀어 보이는 뭐더라? 이순신 영화 중에 김윤석이 나왔던 건데 그 영화 제목 뭐였지? 이제 에이닷에게 물어보세요. 에이닷, 김윤석이 이순신으로 나온 영화 뭐야? 이제 에이닷에게 물어보세요. 그런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또 질문을 여쭤보게 됩니다.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윤리적인 딜레마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많은 이런 윤리적인 딜레마를 다루는 영화들의 핵심이 주인공이 어떤 윤리적인 딜레마에 처했을 때 내가 저지른 일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자식의 경우란 말이에요. 내가 저지른 건 아닌데 그렇죠. 내가 책임을 지어야 할 더군다나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관여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영화의 결말에서 이 네 명이 서로 다른 선택을 하거나 하는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본인들의 얘기라면 서로 다르게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과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한국에서 이 자식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부모가 괴물이 되는 뭐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례들이 있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서 이런 그 딜레마에 대해서 감독님은 뭐 자연인으로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주제로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촬영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수만 제일 정상이고 다 비정상. 거기 뭐 나 혜윤이가 무서워지는 것 같아 하는데 그게 너무 이해가 되는. 네. 뭐 왜 애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네. 어른들끼리 결정하냐고. 하는지 네. 어떤 시선이 제일 정상이고 나머지는 다 비정상인 것 같은데. 이 가족이 가장 늦게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고. 네. 친자식이면 저러겠어? 뭐 이런 얘기가 어떻게 보면 더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거리감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어떤 선택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걸 신고를 하려고 하는 재환의 선택이 옳았냐? 네. 뭐 그럼 네. 제주의 선택이 옳았나? 네. 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당연히 우리가 그냥 윤리적인 네. 선택에 있어서는 그래도 저렇게 신고하려는 사람이 좋았지라고 했지만은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네. 근데 그 행복이라는 거는 미래의 모습이고 네. 무엇일까? 지금은 뭐 우리 사회에서는 정해져 있잖아요. 네. 일단 제일 먼저 교육. 네. 제주도, 뭐, 강북 어디에서 대치동으로 이사 오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잘 적응하지 못하고. 시호가 전학을 왔을 때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죠. 예, 그 설정을 아주 자세히 넣지는 않았지만은, 제규라는 인물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 좀 더 공공의 선을 위해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인물임에도
특히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 이럴 때는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것이 어떤 현실의 문제고 네. 항상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나오는 교육의 문제라는 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이라는 것들이 교육에서는 다 흔들려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질문들도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네. 있어서 나는 그게 뭐지? 막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네. 생각했지만은 막상 제 자식의 문제라고 부딪혔을 때 뭐 대치동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저는 안 갔지만 네. 돈이 없으셨던 거 아니에요? 정확하시네요. 네. 네. 아니 그게 참 어려운 선택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선택이 맞을까? 세상이 변하니까 당연히 네. 네. 가치관도 변해야 되고 부모의 생각도 변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뭔가 조금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은 해요. 네. 그래서 사실... 어떤 해결을 어떤 제가 할 수는 없지만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에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원작에도 없는 그런 결말이지 않습니까? 원작에서는 그런 그렇죠. 사건이 아니잖아요.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사실은 이 이야기가 너무 풍성하게 저한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중첩을 말씀드렸는데 초반에 보면 이제 김예 씨가 연기하는 연경이라는 인물이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어머니가 치매인데 자기를 심지어 학대를 하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신 상황이니까. 그 상황에서 침을 뱉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모욕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 연경이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만약에 그것이 그 침을 뱉었던 사람이 시어머니가 아니고 노숙인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시호한테 생겼던 일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시호랑 혜윤한테 있었던 일이랑 더군다나 연경과 이 둘째 아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인 재규와의 관계가 연상연하 커플이잖아요. 네. 근데 누나와 남동생의 사촌 관계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에서 보면 사실은 거의 비슷한 측면이 있고요. 그쪽에서도 예, 말도 안 되는 논리이지만 먼저 노숙인이 자기한테 침을 뱉어서 우리가 때렸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토록 봉사활동도 하고 시어머니도 극진하게 모시는 것 같은 연경이 사실은 행동을 안 했을 뿐이지 초반에 어머니로부터 침을 뱉음을 당했을 때 속으로 약간 시호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아들과 딸한테 벌어진 일들이 부모한테 이미 선전한 형태로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런 쪽에서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원작에서의 그런 원작은 약간 유전적인 부분하고 유전적이죠. 그러니까 어떤 네. 그런 폭력, 그러니까 정신 이상적인 네. 것들이나 그런 폭력성 이런 것들이 아들에게도 유전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조금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더 영화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난 예, 그게 아마 이제 그 네. 작가분들이 그 대본을 만들 네.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집어넣었던 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이야기가 재밌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하고 놀라운 게 이제 후반부에서 관계가 역전되기 때문인데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 대한 태도가 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물론 영화에서 설명이 되고 있지만 감독님 입장에서 볼 때 첫째인 설경구 씨가 연기하는 재환이라는 인물이 그래도 최소한의 자기의 윤리적인 부분을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마지막에 가면. 그 사람의 그런 변화는 어떻게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례식 간 거랑 관련이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런 윤리는 아마도 네. 저는 뭐 재규도 가지고 있겠지만. 있고 영경도 있고 다 가지고 네. 있는 기본적인 윤리라고 생각하는데 네. 물론 이 사람은 이제 돈으로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네. 최소한의 양심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네. 저는 이제 그 설경구 배우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변했을까? 변하지 않은 거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갑자기 소름이 네, 엄청 높아요. 왜냐하면은 재환은 항상 되게 실리주의자인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가장 좋은 것인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내가 굉장히 잘 사는 거야. 굉장히 솔직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큰 집에 살고 싶고 네. 너무 여유 있게 경제적으로 네.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에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었던 네. 거죠. 실리적인. 근데 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실리적인 게 뭘까? 애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실리적으로 얘네들을 신고하는 게 나을 거야. 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네. 물론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쵸.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네. 아마 원작에서도 그런 부딪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더 애들에게 애들의 원작에서도 행복 할까 네.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무섭네요. 네. 아니 그냥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너무나 네. 변하는 게 급격하니까 네. 그렇죠. 왜 이런 변화를 할까? 그런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서 네. 어떤 자기 본 모습을 계속 가져갔고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그 실용적이죠. 실리주의적인 것들이 어떻게 도덕적인 균형을 맞추는 일까지 하지 않았을까? 타노스 얘기 같아요. 네. 네, 아, 그런가요? 네, 균형을. 네. 아, 그게 좀 어려웠어. 왜냐하면 설명하기가 네. 너무나 그 급격하게 그러네요. 변하니까 네. 그 변화의 이유가 뭘까? 물론 그런 아이들의 모습에서 흥미롭습니다. 이거는 네. 기준선을 넘은 부분도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선. 네. 그렇다고 그 이전에 그 사람이 꼭 기준선을 맞춰 살았던 것 같지는 않지만 네. 그 정도 잘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네. 뭔가 선을 넘었을 것 같기도 네. 하지만은 그래도 그 정도까지 행동을 받아들이는 어떤 선이 있었던 것 같고 네. 선을 넘었던 아이들의 모습과 네. 저렇게 아이들을 놔주는 것보다는 난 돈도 있고 아이들 갔다 와서 얘들한테 죄책감도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책임져야 될 모습들도 해주고 죄책감도 덜어주게 하고 또 잘 살 수 있다 몇 년 안 사는데 뭐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본인이 최고의 변호사이기도 하고. 근데 변호 안 한다고 했으니까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또 비싼 또 다른 친구 변호사를 붙이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안 한다고 했지만은 분명히 많은 네. 검사한테 전화도 하고. 네, 저는 이제 사회 드라마로 봤는데 공포 영화였구나 생각을 하면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제목이 보통의 가족입니다. 근데 보통의 가족이라는 제목이 이제 뜨는 지점도 굉장히 묘하고 그것을 카메라가 어떻게 포착하는지도 참 묘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어떤 파국으로 끝나게 되고 뭐 사고가 생기게 되고 구경꾼들이 몰려들고 근데 그거를 이제 부감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찍으면서 이 영화의 마지막 쇼트인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 장면 말고도 이 영화에서 부감으로 찍었던 몇몇 장면들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부감이라는 것이 이제 영화에 등장하고 더군다나 그것이 마지막 장면일 때 갖게 되는 굉장히 강렬한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관객에게 어떤 특정한 지위를 부여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의 원작 제목이 이제 더 디너이고 네. 그것을 가지고 만들었던 이전에 3개국에서 만들었던 영화 제목은 전부 다 디너였어요. 디너이거나 더 디너였던 것으로. 아마 이태리 버전은 네. 우리들의 아이들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것에 그러면 영재가 더 디너군요. 왜냐하면 아, 그랬어. 네, 그래. 그 이탈리아 영화 영어 제목 영어 제목은 디너였어요. 디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네, 건데요.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런 강렬한 제목을 갖고 있는 그 원작을 영화 이야기를 스토리를 뒷부분에서 많이 바꾸시기도 하셨고 보통의 가족이라는 제목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의 가족이라는 제목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든 게 파국으로 끝났고 구경꾼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그걸 부감으로 비추면서 보여주고 이어서 보통의 가족 이렇게 제목이 떠요. 그러면 당연히 여태까지 이 영화를 보았던 관객들 입장에서는 저런 예를 들면 뭐 있는 놈들이 더해 이렇게 마음부터 시작해서 저런 위선자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도덕적으로 훨씬 더 우월한 위치에 서서 여기에 도덕적으로 완전히 전락한 내 인물들을 어떻게 보면 경멸하는 식으로 영화를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제목이 보통의 가족이고 무감이고 그것이 또 그렇게 딱 뜨는 순간 화살은 관객들한테 돌아간다고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보통의 가족이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나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 특별한 가족이 아니라? 네. 보통의 가족이 이렇다는 거잖아요. 다만 그 위치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상황이 그렇게 안 생겼을 뿐이지.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장면과 이 영화의 제목에 관한 감독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요. 제목은 오랫동안 그냥 디너로 남아있었는데 아. 영어 제목이 좀 편하다는 생각도 있었고 왜요? 그냥 우리가 쓰는 네. 네. 단어는 아니잖아요. 디너라는 게. 물론 네. 마더도 있지만은. 네. 디너라는 뭐 디너 할래라고 얘기를 안 쓰는 거고. 그러니까 디너는 어쨌든 뭔가 이게 격식에 있는 좀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회사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네. 정말 수많은 제목을 회사에서 만들어 왔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의 가족을 딱 들었을 때는 네. 아, 다로 이거다. 좀 괜찮았어요. 왜냐면은 영화가 가지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양면적인 모습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가 어떤 계층의 문제라든지 어떤 기득권층에 대한 차가운 시선을 가지고 만든 부분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은 저는 꼭 그렇지는 않았던 네. 것 같아요. 이것은 네. 그냥 좀 더 보편적인 얘기일 수도 있을 네. 것 같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본으로 뭐랄까 기준이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네. 이러진 않을 것 같다든지 네. 그게 뭐 도덕이든 신념이든 네. 어떤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
그냥 정말 순간적으로 무너져버리고 꼭 자식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다. 보통의 사람들인데 거기에 네. 어떤 다른 모습들이 보이는 것들 네. 이런 어떤 제목의 의미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계속 들으니까 또 정이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괜찮은지는 아직은 이제 모르겠지만 네. 더군다나 영어로 더를 안 쓰고 어를 쓰시니까 더 강렬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부분들 특정화되지 않은 네네. 그래서 굉장히 더 보편적인 이야기가 되었다고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보통의 과정에 관한 감독님의 어떤 생각에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깊숙하게 말씀해 주셔서 영화를 다시 한번 이렇게 반추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허진호 감독님 최신작이 뭐였더라? BTV에서 콘텐츠 AI, 에이다세게 물어봐. 허진호 감독님 영화 최신순으로 알려줘. 콘텐츠에 대한 모든 것. BTV에서 콘텐츠 AI, 에이다세게 물어보세요. 허진호 감독님 너무 어렵게 거의 뭐 8년 만에 제가 모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안전벨트 하셨죠? 네, 제가 뭐 모시기 너무 어려운 분이라서 또 너무 이전에 또 좋은 영화들이 많아서 간단하게라도 몇몇 질문을 저희가 파이아키아의 아카이빙이 이 정도다라는 걸 과시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이 첫 영화를 만드신 게 8월의 크리스마스이고 그때 찾아보니까 35이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정말 뭐 젊은이이고 첫 영화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허진호 감독님이 사실은 어려서부터 어마어마하게 그 매니아였던 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영화에 대해서요. 항상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런데 첫 영화로 8월의 크리스마스를 만드셨고 그 영화는 지금 만들어진 지가 거의 뭐 30여 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뭉클함과 훌륭함과 이런 걸로 다 기억한단 말이에요. 너무 훌륭한 걸작이기도 하고 지금 그 영화를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서 한번 다시 떠올리시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건가요? 개봉날? 아, 98년도인가요? 개봉날. 예, 개봉날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택시를 타고 집에서 피카디리 극장으로 가자고 하는데 주 개봉관이었나요? 그쵸. 그 당시에? 네. 그때는 이제 단관 개봉을 네. 할 때거든요. 혹시 거기 오늘 무슨 일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벌써 좋아. 그래서, 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네. 아니 이렇게 줄을 쭉 섰더라고. 피카디리 종로상가에. 내렸는데 정말 줄이 쫙 서가지고 네. 11시인가에 매진됐어요. 오전? 오전에. 네. 전관이 매진된 거죠. 네. 근데 그 당시 저는 뭔가 사운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감독은 그렇죠. 계속 네. 고민하고 있으니까 네. 그때 그 이광훈 감 닥터봉 만드신 이광훈 감독님이 네. 저한테 오시더니 그때 네. 이제 닥터봉이 되게 잘 됐어요. 잘 됐었죠. 몇 년 전에. 네. 이럴 땐 좋아하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즐겨 이렇게. 이럴 땐 즐거워야 한다고. 그때 그게 기억이 나요. 잘 됐을 땐 즐거워야 되는구나. 네. 즐거우셨어요? 아니요, 그땐 즐겁지 않았어요. 개봉날이니까. 그때는 그런 오시니까.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영화를 만들어서 요즘은 좀 더 많은 개봉관에서 개봉을 하잖아요. 흥행이 좀 안 되거나 예매율이 낮거나 그러면 너무 속상해요. 네, 아직도 그러시죠. 그거는 정말 네. 그래서 왜 그 첫 영화 때 그렇게 좋았을 때는 그걸 못 즐겼을까 네. 이런. 지금 그저 영화를 떠오르면 수많은 명장면이 저도 지금 뭐 제가 만든 것처럼 말할 수 있을 것도 같을 정도로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근데 감독님 입장에서 그 영화에서 지금껏 가장 지금 딱 기억에 나는 어떤 만족스럽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네, 그 영화에? 제가 한 군산에서 무슨 역사영화제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한 5년 전에 8월 크리스마스를 상영한다고 해서 네. 제가 이제 부모님 모시고 제 아들이랑 같이 갔어요. 군산에서 찍은 영화니까. 네, 네. 그래서 한번 봐야지 이제 영화를. 드디어. 저도 이제 영화를. 오랫동안. 그쵸. 거의 네.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분명히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보고 봤는데. 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8월의 크리스마스조차 그러니까, 그렇군요. 아니 그게 참 네. 그 감독이 뭐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누워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너머로 이제 빨래가 네, 네. 걸려 있는데 빨래가 너무 많아요. 글쎄요,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봤었는데 네. 되게 힘들었어요. 나갈 수도 없고 중간에 아들이랑 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약간 완벽. 주의적이라고 할까요? 본인은 물론 직접 하셔서 그러겠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영화가 이렇게 오랜 세월 기억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 영화, 그러니까 처음 두 영화를 이렇게 한국 그 영화사에서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반드시 경과 있나 싶을 정도로 첫 영화가 8월의 크리스마스고 두 번째 영화는 또 심지어 봄날은 간다 해요. 그때 이제 두 영화가 다 너무 좋은데 또 감독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비틀스에서 폴 맥카트니가 더 좋아, 존 레논이 더 좋아 이런 것처럼 두 영화를 약간 얘기하는 경우들이 평론가들끼리 있었던 자리가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저는 봄날은 간다가 더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약간 8월의 크리스마스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럴 정도로 정말 봄날은 간다는 저는 지난 한 20, 30년간 본 와, 한국 멜로 영화의 정말 최고봉이구나라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봄날은 간다는 그러면 좀 자랑스러우시죠? 이것도 아니에요? 아니요. 봄날은 간다는 빨래 장면이 있나요? 제가 네. 런던 한국영화제에서 네. 오통의 가족과 그래 봄날은 간다를 이제 아, 얼마 전이네요. 그렇죠. 네. 그게 11월? 12월? 작년. 네.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봄날은 간다를 한번 봤는데 네. 나쁘진 않았어요. 네. 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니, 그게, 엄청 예, 자긍심 아니, 있으신 거예요. 이 정도면.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런 용기가 있었을까? 왜 배우 얼굴이 안 나오지? 왜 옆모습, 그러니까 너무나 대비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그 보통의 가족이랑 보통의 가족을 보고 제가 많고. 이제 네. 바로 그 전날 보고 네. 아, 같은 날이구나. 같은 날 보고 GV를 하고 저녁 때 이제 봄날은 간다를 보고 GV를 했는데 네. 그래서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비교 체험 극과 극 뭐 이런 거네요. 네, 그래서 같은 네. 감독이 만든 것 같지 않다. 물론 이제 보통의 가족이 훨씬 재밌었는데 네. 나쁘지 않았다. 던 거가 저도 정말 오랜만에 다시 보게 됐는데 그래도 지루하지 않게 가져가는 게 그래도 신기했어요. 네. 저렇게 안 보여 저렇게 롱테이크와 물론 몇몇 장면은 조금 과하다 싶은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내가 멀리 찍을 필요가 있었을까? 네. 그게 이제 강릉에서 택시 타고 와서 두 사람이 안을 때 장면은 아니겠죠? 그거는 아니고 그 장면 너무 좋아하니까 그거는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찍으면 한 4분짜리 용테이크를 거의 아마 봄날은 간다가 한 170, 180, 170 카트 정도 되나요? 네. 뭐 지금 보통의 가족이랑 비교하자면 뭐 10분의 1 그 정도뿐이 안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었던 거. 저 당시에 내가 참 용기가 있었구나. 네.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 역시 또 하나만 생각해 주신다면. 아, 그 장면 지금 네. 얘기하신 그 택시 타고, 택시 타고 와서 네. 그게 그 사람이 포옹하는 그 장면이 정말 봄이 왔을 때 찍었어요. 추웠다가 첫 봄이었던 것 같아요. 저녁 밤인데 따뜻한 덥지 않은 그러니까 얼마나 스태프들도 재밌었겠어요. 그냥 한 커트만 찍으면 되거든요. 네. 무빙도 없고. 네. 이영애 배우, 유시태 배우가 네. 되게 정말 설레였던 것 같아요. 스태프들뿐만 아니라 물론 배우들도. 네. 그래서 그 장면은 보면 그 설렘이 보여요. 네네네. 그래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던 거고 둘이 이제 헤어지자고 하고 그다음에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바로 전 상황인데 이제 버스 타면서 봄날은 간다라는 노래가 나오거든요. 네. 뒷모습으로 네. 양산을 쓰고 그 장면이 괜찮았어요. 저는 커트를 조금 나눠갈까 생각했었는데 네. 김영구 촬영감독이 갑자기 딱 앵글을 잡고 한 커트로 찍어버린 거죠. 그거를 근데 그렇게 하나로 그냥 뒷모습에서 버스가 오고 또 얘기하고 올라탄 것까지를 그 장면이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때 내가 용기가 있었구나. 안 자르고 네. 지루할까봐 다 자르잖아요. 우리가 네. 배우의 얼굴 표정을 보여줘야 되고. 네. 지금 그런 용기 없으세요? 아니 좀 작아진다. 네, 아이가 중학생이 돼서 그래요. 이전에는 없었는데. 사실 이제 이 두 영화가 좋은 건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막 입에 거품 물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인데 저는 사실 행복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행복 좋은 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덜 알려진 것 같아서 제가 아니 사람들아 행복 좀 봐라 뭐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처음엔 제가 이제 8월 얘기하다가 봄날은 간다가 찍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네. 굉장히 좋은 날씨에서 네. 편하게 그리고 전작이 잘 돼서 네. 그럼 또 다르거든요. 그 찍을 때 이렇게 그렇죠. 감독의 또 파워가 달라지니까 네. 제작사에서도 네. 별 얘기 없이 네. 입군도 잘 들어오고 네. 근데 하여튼 저도
뭐 최근은 별로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행복이 참 기억이 많이 남았어요. 네. 그리고 다시 볼 용기는 없지만은 네. 음악을 이렇게 들으면서 네. 보면은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질문하면 어떤 영화가 제일 좋으냐라고 하면은 저는 뭐 행복 네. 이렇게 얘기를 아 그래요?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네. 지금은 음악이 아니면 영화가요? 영화에 대한 그래요? 기억들이 많이 남고 네. 그러니까 보실 기회가 없다면 제가 DVD인데 드릴까요? 네. 아 지금 블루레이를 다시 만들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행복을 네. 다시 한번 극장에서 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네 진짜 재개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멜로 영화를 초기에 집중적으로 사실은 많이 찍으셨고 아, 한국 멜로는 진짜 허진호 감독이잖아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도 갖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이 팬들 입장에서는 약간 놀랍던 게 사극을 연달아서 또 한 세 편 찍으셨잖아요. 세 편이나 찍었나요? 아, 중국에서도 찍으셨으니까. 중국 거. 네. 천문 찍으셨죠. 천문 그다음에 덕혜공주. 아, 그러네요. 찍으셨죠. 네, 덕혜공주. 그러니까 세 편을 찍으셨잖아요. 네. 무슨 남 얘기하듯 하세요? 아니, 오래돼서. 오래돼서.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너무 자연스러운데 감독님이 아, 사극을 찍는다는 게 사실은 앞에 작품 세계랑 굉장히 차이가 있었는데 연달아서 사극을 이렇게 찍으신 거에 대해서 그때 감독님의 마음은 어떤 거였습니까? 원작이 있기도 하고 막 네. 리메이크이기도 하고 어떤 작품은? 아마 이제 호우 시절 끝나고인데 아, 호우 네. 시절이 호우 시절 참 좋죠. 상업적인 관객들이 많이 안 들었죠. 아, 그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거는 호우 시절이라는 영화는 예산이 크진 않거든요. 네. 한 달 촬영했고 네. 뭐 이런 규모로 영화를 내가 찍어서 한 100만 원짜리를 하면은 이렇게 영화를 계속 찍을 수도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안 됐어요. 그것도 안 됐군요. 네. 30만 들었어요. 아, 그래서 네. 어떤 이제 앞으로 영화를 어떻게 항상 감독들은 그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네. 아마 네. 많이 할 거예요. 저도 계속 영화를 만들고 싶으니까. 근데 그럼 어떤 식으로 영화를 해야 될까? 분명히 여러 상황들은 변해가고 있고 그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거는 굉장히 단관으로만 필름으로 찍었던 네, 네. 영화들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규모가 좀 있는 영화를 찍어볼까라고 하는데 이제 위험한 관계를 제의를 받았었고 네. 그 다음에 덕혜옹주를 하게 되고 또 천문도 네. 하게 되고 규모가 큰 영화? 네. 그런 영화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했는데 어떻게 연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통의 가족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또 다른 또 이제 그 감독님의 세계에 발을 디딘 것 같기도 하고 워낙 영화가 물론 이제 원작하고도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네. 제가 이제 토론토에서 이제 시차도 안 맞고 막 한 두 시간 잤다 깨고 하는데 박찬욱 감독한테 문자가 왔어요. 네. 첫 시사 끝나고는 그런데 네. 평이 그렇게 좋다며 하면서 네. 근데 네. 막 뭐지 이게? 그래서 고맙다고 이제 문자하고 나 평을 찾아봤더니 아 그제서야? 네. 네 평을 제가 보지는 않았던 것 네. 같은데 평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게 저는 뭐 미스테리 스릴러? 이걸 처음으로 제가 이 영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관객들과 만나는 접점을 찾을까 했을 때 뭐 네. 하나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 네. 반응이 네. 너무 좋았고 그런 의도를 가진 않았던 것 네. 같은데 네. 그게 아마 편집과 음악이나 이런 데서 더 아니면 원래 그 이야기의 원작에 가지는 힘이 있어서 그런지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장르를 할 것 같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저도 네. 이제까지 제가 네. 근데 새로운 길 하나를 보신 것 같은 그쵸? 느낌이 그래서 거죠? 그 기억이 되게 좋았어요. 네. 그 제일 다른 건 제가 기억 안 나는데 미스테리 네. 스릴러 네. 같은 뭐 네. 감독님 입장 사실 모든 예술가들이 지금 막 신작을 냈을 때 사람들이 와 신작이 이 경력의 최고고 가장 성공하고 사람도 많이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통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술가들이. 그렇죠. 그거는 뭐 다 그러겠죠. 너무 당연할 것 같은데요. 과거의 칭찬은 독이라고 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보통의 가족이 굉장히 좋고 저도 그래서 네. 감독님을 너무 모시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것과 별개로 야, 고맙습니다. 네. 근데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독님 하면 허진호 감독 그러면 두 편의 영화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8월의 크리스마스와 봄날은 간다. 그러시면 감독님 마음은 어떠신가요? 약간 불편하신가요? 아니면 그 자체로 굉장히 흡족하신가요? 얼마 전에 그 빔 벤더스 감독을 제가 좋아하고 네. 또 퍼펙트 이스를 봤어요. 퍼펙트 이스요? 그래서 네. 영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이야기는 나도 찍고 싶은 이야기인데?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 뭐,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쉬운 길은 아닌데, 그런 어떤 제가 더 용기가 생기면은, 조금 뭐,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어떤 그런 방식의 이야기를 제가 쓰고, 네. 처음부터 네. 이야기를 만들고 하는 방식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네. 그렇다고 그냥 뭘,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시대가 변했고 네. 저도 변했는데 네. 어떤 그런 이야기를 또 찾아야겠죠, 제가. 그런데 네. 네. 그런 좀 더 제가 이전에 어떤 만들었던 방식 혹은 네.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 네. 그런 시선들을 가지고 뭐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네. 오늘 보통의 가족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또 뒤에는 또 이전의 작품들에 관한 이야기들까지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독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영화는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올해 올림픽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전국체전처럼 1년에 한 번씩. 네. 그러니까 또. 네, 내년에 또 네. 내년은 안 되겠구나 지금 찍어놓은 게 없어요. 이게, 아니 윤승환 네. 감독은 부럽더라고요. 1년, 아니 제가 이번에 네. 토론토 영화제를 갔다 왔는데 네. 비행기 안에서 만났어요. 아, 네. 근데 토론토 영화제를 작년에 갔었거든요. 아, 근데 올해 또 다른 작품으로 또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작품으로 가는 거예요, 윤승환 네. 감독이. 근데 그 비행기 안에서 또 네. 대본을 막 쓰고 있어요. 심지어. 네. 심지어. 저는 잠, 어떻게 하면 잘까? 막 네. 왜 잠이 안 오지? 하고 이러고 있는데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좀 더 부지런해지고. 네. 뭐가 보이잖아요. 이제 만들 수 있는 작품이 몇 개나 될까라는 아, 그런 것들이 네. 그런 생각들이 드니까 네. 아 정말 이제 부지런해져야지 안 그러면 네. 다음 생에 할 수밖에 없겠구나 네. 부지런한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하신 말만 이렇게 짤방으로 이렇게 네, 계속 돌아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압력이 되어서 1년 이후 있다 또 한번 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 감사드리고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띄워드리는 영화들은 BTV 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